아, 이거 정말. 안녕하십니까? 하이, 코로나 환자 잘 있어? 아, 완치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노트북이 새로 바꿨는데 카메라가 기본으로 안 달려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제 얼굴을 참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누가 들어와야 돼? 여기에 지금 일단은 저희가 오늘 캡스톤 회의할 게총 지역 캡스톤 하나랑 예비 캡스톤 하나인데, 응? 일단은 도윤이라는 친구가 저희랑 저랑 준서랑 주진영이랑 도윤이랑 친구 총 4명이서 이제 지역 캡스톤을 하고, 도윤이랑 빼는 나머지 3명이서 다시 또 예비 캡스톤을 하는 건데, 이제 일단은 오늘 주진이 형은 지금 알바 중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랑 준서랑 도윤이랑 먼저 셋이서 교수님이랑 지역 캡스톤 회의 끝낸 후에, 끝내면 이제 도윤이 그리고 둘이서 나머지 예비 캡스톤 해야겠습니다. 도윤이만 들어오면 돼요. 일단 하기 전에 CCNA 어땠어? 아, 근데 CCNA가 이게 생각보다 너무 영어가 많아서 어려웠습니다. 영어를 못해서 어려웠지? 예, 사실 이게 영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초반 이후에 한 중반부터 내용은 어떻게 보면 다 이제 그 정문 선생님께서 그 통신 과목을 알려주셨을 때 약간 배웠던 내용이긴 해가지고, 대부분 다 이제 피지컬리어랑 이쪽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까지는 과목 전공 과목 들었던 그냥 그런 지식 아는 선에서 풀고, 나머지는 이제 계속 시험 보다가 중간중간 다시 돌아가서 공부하고, 영어를 모르니까 이게 생각보다 빡세더라고요. 이게 번역도 안 되고 다 영어라서. 그러니까 이 영어가 일반적으로 뭐 교과서식 영어라기보다도 그냥 일반 그냥 뭐 걔네들이 좀 자유롭게 그냥 쓰는 영어여서 그럴 수 있어.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지. 자, 도현 안녕. 안녕하세요. 오케이. 시작합시다. 지금 화면 공유가 비활성화돼 있다고 해가지고 화면 공유를 해드려야죠. 제가 화면 공유 하겠습니다. 네, 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게 저희 지역 캡스톤 저희가 자료를 준비한 건데, 발표 자료를 우선은 저희가 지난주에 제가 교수님한테 연락드렸다시피 회의를 지난주에 한번 하고 또 이번 주에 한번 하려는데 지금 이번 주에 한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준비해놨던 거에 이어서 더 연장선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저희가 교수님한테 이 지역 캐스터는 주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먼저 일단은 주제 선정 배경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면 저희가 어디까지 연구 진행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역 캡스톤이 이제 노원에서 이제 뭔가 불편하거나 이런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점적으로 되는 그런 캡스톤 대회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또 노원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식업 그런 식당들이 많이 폐업도 하고 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노원의 요식업 경제가 좀 고르게 순환되고자, 제가 이제 맛집이나 그런 음식점들의 이제 포화도를 이제 저희가 사용자들과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제가 원하는 식당이 한 두세 개 있으면은, 이제 A라는 식당이 만약에 이미 매장 안에 꽉 차가지고 이용을 못하는 상태면은 다른 B나 C라는 식당에 가서 또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이게 꼭뭐 한쪽 그냥 맨날 인기 많던 식당만 몰리는 게 아니라, 이제 고루고루 이제 요식업이 손님들이 순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손님들이 이제 입장할 때 얼굴 인식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나이대 같은 거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어서, 이제 특정 식당에 주요 이용 연령층이 어떤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해가지고 알려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포화도를 파악하는 거는, 원래는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해가지고 단순히 이제 그 매장에 보통 포스기가 있기 때문에 그 포스 시스템을 저희가 코딩으로 구현을 해가지고, 이제 매장에서 이제 그런
알바생들이 이제 포스 그런 거를 포스에다가 이제 사용자나 명세를 입력을 해주면은 제가 그 데이터를 받아와가지고 라즈베리 파이로 인식을 하는 걸 구현하려 했는데 이 포스 시스템을 코드를 구현하는 것보다 이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 센서들을 사용해서 해보자라는 결론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센서를 사용해서 포화도를 측정하자라는 걸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처음에 이 포화도를 포스 시스템을 하려다가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라즈베리 파이와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은 식당 안에 포화도를 분석할 수 있게끔 뭐 식당 안에 몇 명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라즈베리 파이와 센서를 이용해서 하기로 결정을 했고 포화도 분석은 그 다음으로 이제 주요 고객층 파악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화 준서랑은 샘플 설계 때 디머닝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희 이제 얼굴 인식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그거의 연장선으로 이제 성별 구별해 주는 거랑 또 이제 나이대를 구별해 주는 그두 가지 알고리즘을 저희가 추가로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연령대와 성별을 파악하는 그 기술을 두 개를 병합을 해가지고 저희가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구 포화도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센서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여러 센서를 써봐가지고 제가 제일 실현 가능성이 높은 센서를 제가 채택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또 지하캡톤이 저희가 단순한 그런 개념이나 이런 알고리즘 구현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평가 기준에 실현 가능한지 뭐 예산 이런 것들도 그 저희가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 있어가지고 센서를 여러 개 사용했을 때뭐 A라는 센서를 사용했을 때는 매장에 몇 개가 필요하고 아니면 비용이 얼마고 이런 걸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여러 센서 종류별로 이제 제일 저희가 봤을 때 효율적인 센서를 찾을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인구 그래서 저희가 이제 라즈베리 파이랑 센서를 주문 배송을 신청해놨는데 이게 이번 주에 와가지고 저희가 어제 실습을 라즈베리 파이에 관해서 기본적인 세팅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것도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요 고객층 파악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저랑 준서랑은 참피 때 해봤지만 도현이랑 이제 주진이 형은 안 해봤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강했던 강의를 저희가 이제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실습을 저희가 했던 부분까지 따라온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는 그 강의를 들어서 배웠던 코드에 대해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바꾸는 수준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데이터에서 바꿔가지고 이제 인원이나 연령이나 성별에 관해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난주에 이 데이터셋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일반과 연령대별 데이터를 분석을 하였는데요. 이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성별 구분 프로그램인데 그때 저희가 참패 설계한 거랑 똑같이 이제 데이터셋을 모아가지고 이제 여러 남자 여자 해서 데이터를 300장을 해서 구별을 시켜봤는데 저희가 그때 막 참패 설계할 때는 막 100명씩 하고 이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300장씩 해서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결과물이 이렇게 남자는 남자라고 잘 나오고 여자는 또 여자라고 피메일이라고 잘 나오는 걸 인식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동양인을 인식을 잘 못한다고 제가 그 챔프 설계할 때 교수님께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저희가 데이터셋을 이번에 거의 서양인물 비율이 훨씬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동양인도 남녀를 잘 구별하는 걸 인식할 수 있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다만 이제 저희가 부부의 살기에 이게 저희가 이 사진이 제일 사람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여기서 한두명 정도가 오인식을 했습니다. 이 왼쪽 사진에서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계시는 이 배우분이 지금 메일로 인식이 되고 아래 꼬마애가 피메일로 인식이 되는데 이거를 사실 확 다른 버전으로 좀 확대도 하고 그 화질도 좋아진 사진을 저희가 가져왔더니 이게 배우분이 피메일로 다시 인식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높이는 과정을 거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나이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나이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단위를 다로수 단위를 나눠가지고
1부터 5, 6부터 10에서 이렇게 저희가 70부터 80 이렇게 해서 다 나눠서 구간을 나눠가지고 데이터셋을 만들어가지고 딥러닝을 시켜서 분석을 시켰는데, 근데 지금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분석을 했을 때 어떤 사진이든 다 한 살부터 다섯 살 사이로 나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자꾸 이렇게 인식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더 탐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 부분 프로그램 설계할 때 여기서 지금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그래서 실제로 지금 콜앱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막혀가지고 이 데이터셋을 한 살부터 다섯 살이 아니라 이제 범위를 좀 늘려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이제 다양한 연령층이 인식될 수 있게끔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했을 때 이제 향후 계획이 이 나이 구분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런 이제 라즈베리 파이의 기본 설정 마무리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코드를 사용해서 센서 실습해 보는 건데 저희가 라즈베리 파이에 대해서 다시 화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 라즈베리 파이를 배송이 와가지고 실습을 해봤을 때 이렇게 사이트를 저희가 들어와가지고 이 사이트에 나온 이 순서대로 저희가 이제 따라해서 이제 라즈베리 파이 이미지 설치하고 그 리눅스 환경 WSL 환경에서도 저희가 이제 직접 입력해가지고 커맨드 입력해가지고 설정하는 걸 작업을 거쳤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는 다 이 사이트 있는 대로 따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사진을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지금 그 어제 해서 거쳤을 때 완성된 현재 지점의 상태가 딱 그 라즈베리 파이를 저희가 그 공유기에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 개인 노트북으로 원격으로 라즈베리 파이에 들어가서 이 OS 창 화면을 띄우는 데까지 제가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기본적인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나 앞으로 해야 될 게 이 안에서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 대해서 이제 파이썬으로 코딩을 해가지고 여러 센서를 연결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저희 일단은 계획.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 캡슐에 대해서 저번 주와 이번 주에 저희 진행한 건 여기까지. 이제 언제까지 하는 거죠? 이게 11월까지입니다. 아까 발표 자료 맨 첫 장으로 준 거 보실래요? 아, 예. 잠깐만. 화면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 제목이 뭐야? 지형 밀착 캡스톤의 텀. 그때 여기 어때요? 이거는 그냥 제목이? 팀명입니다. 팀명. 팀명이고 제목이 뭐야? 이 프로젝트의 제목이. 아 프로젝트의 제목이 잠시만요. 그거를 한번 써봐. 자네가 이게 제목이 뭔지 일단. 제가 신청할 때 써놓은 게 있었어가지고. 저희가 AI 이걸 기억 안 나? 뭔지 제목이? 도현, 이 과제 이거 제목이 뭔지 기억 안 나? 그 AI 기술 및 기타 센서를 활용한 식당 포화도 알림 시스템입니다. 식당 아 맞습니다. 그럼 AI 기반의 뭐라고? AI 기술 및 기타 센서를 활용한 식당 포화도 알림 시스템입니다.
코아도? 그러면은 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식당에 지금 얼마만큼 손님이 몰려있는지 그걸 알려주는 앱이에요? 시간적으로? 저희가 생각한 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방문객들의 성별, 그 다음에 뭐 선호 음식들 같은 거 조사해서 데이터를 쌓아서 제공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쓸 거지? 이거 사용자가 누구예요? 타겟이? 이거 사용자는 노원구 시민입니다. 그럼 노원구 시민이 이거에 대한 걸 쓰려면 앱을 따로 깔아? 아니면은 그냥 뭐 저기 웹에 접속을 해서 보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고민 중인 게 저희가 앱을 실제로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시연을 하는 거를 할지 아니면 저희가 식당이나 이런 걸 모형을 저희가 만들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약간 라즈베리 파이 이용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적으로 보여줄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 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가정을 하고 시민이 이용한다 가정을 하고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현을 하는 걸로 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앱을 만들어서 그거를 직접 구현을 하는 걸 보여줄지 그거에 대해서는 그두 가지에 대해서 고민 중입니다. 뭐 두 가지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거에 대한 게 예를 들면 뭐 가게를 한 10개 정도 가게를 가지고 한다 라고 하면 실제 데이터를 하던 뭐 모의 데이터를 하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걸 하려고 했을 때 사용자가 어떻게 쓸 것인지 사용자가 뭘 보고 싶은지가 먼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아. 자네들이 이거에 대한 거를 이제 하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이게 항상 그 내 기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만 자꾸만 이야기하고 나서 하는데 실제 이런 거를 할 때에는 고객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거든. 고객이 뭘 요구하는지 고객한테 내가 뭘 제공해 줄지가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근데 지금 이거를 쓰겠다는 노원구 주민들이 이걸 내가 왜 써야 되는지 일단 모르겠어. 노원구 주민이 이거를 써야 될 이유가 내가 식당을 가는데 실시간으로 뭐 포화도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 이게 본다면은 실시간으로 봐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방문 성향하고 뭘 선호하는 메뉴가 뭔지를 보려고 하면은 그냥 어디에 무슨 맛집에 어떤 메뉴가 있는지 내가 여기를 가고자 하는데 어떤 연령대가 하고 음식이 뭐가 나오는지 이걸 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서로 좀 다른 것 같아. 실시간적으로 포화도에 대한 걸 따지면 이 현재 상황에 대한 걸 실시간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방문자 성향이라든가 선호 메뉴를 보게 되면 쭉 데이터베이스를 쭉 갖고 있는 데서 오랫동안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를 뭐 실시간은 아니어도 뭐 어저께까지에 대한 데이터 기반 뭐 아니면 지난 1년치 기반 해가지고 보여주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을라?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개 다 저희가 구현을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라즈베리 파이와 센서를 사용을 해가지고 무게 센서 이런 걸 사용해서 식당의 포화도를 저희가 그 측정을 하면은 그걸 실시간으로 사용자한테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고 그럼 이제 그 상황에서 그거랑 더불어서 근데 그 식당은 만약에 제가 이제 노원에 원하는 식당 갈 때 그 고르는 선정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그 식당 주요 그러니까 20대들이 주로 사용하는 식당 같은 거를 저희가 먼저 사용자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영상 처리 같은 걸 이용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주로 식당을 이용하는 연령층을 저희가 알려주는 것 그걸 알려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이제 그러면 그럼 나는 20대가 주로 이용하는 식당이 한 3개 되니까 여기를 가볼까 하고 딱 그 앱이든 저희가 만든 시스템이든 그걸 봤을 때
근데 A라는 식당은 지금 현재 포화도가 어떻고 B는 어떠니까? 그러면 나는 사람이 지금 좀 덜한 C로 가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게끔 그두 가지 제가 다 쓰고 싶은 겁니다. 그 목표가 여기에 써 있어야 됩니다. 자네가 이야기한 그 목표를 내가 뭘 개발하고자 하는 건지를 분명하게 여기다 그걸 써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그냥 목표가 아니야. 그냥 이건 그냥 현재 동향이 이렇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갑자기 포화도 얘기를 나오는데, 라즈베리 센서가 갑자기 나와. 그 다음에 포스 시스템입니다. 갑자기 나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자네가 이걸 누군가에 설명을 하려면, 탑다운이든 바텀업으로 가든 하는데, 대개 이제 탑다운으로 가야 되겠지. 그러면은, 이 제품, 내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한 사양, 스펙을 먼저 정의를 해줘야 돼. 지금, 이호성 군이 얘기하는 거하고, 딴 친구들이 다 얘기하는 게다 똑같아야 돼. 그리고 내가 뭘 만들지에 대한 걸 결정을 안 하면 안 돼. 결정을 해야 돼. 나중에 그게 수정되더라도 두 가지를 내가 다 가져가겠다. 어느 게 인기 있는 메뉴인지,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현재 그 레스토랑에 얼마만큼 몰리는지에 대한 걸다 하겠다. 그거 다 정해야 되는 거야. 그 스펙을 먼저 정해야 돼. 그 다음에 그걸 쓰고자 하는 타겟들이 어떤 환경으로 이걸 접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써야 돼.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쪽에 사용자들이, 고객들이 볼수 있는 걸 먼저 쫙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것이 나중에 자네들이 만들어져서 평가받을 대상이 되는 거야. 그게 먼저 정해지면 그 안에 이제 백엔드 쪽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이슈는 사실 관심 없어. 고객이 봤을 때에는. 그건 자네들 이슈야, 이제. 그치? 사람한테 설명해 줄 때는 앞에 내가 어떤 거를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먼저 분명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쫙 나오게 되면 라즈베리가 나올지 포스가 나올지 그거는 방법론 쪽인 이야기야.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내가 매뉴얼에 대한 거하고 실시간 지금 보여주겠다. 그러면 그 뒤에 가서 이제 어떻게 보여줄 건지 얘기가 나와야 돼. 그럼 자네가 여기에 썼던 라즈베리 포스 중에 포스는 빼고 이제 라즈베리하고 센서에서. 근데 센서는 내가 무슨 센서를 어떻게 가지고 나서 이걸 할지에 대한 게난 궁금한데, 어떤 센서를 쓰겠다는 얘기는 없어, 일단은. 아, 여기 있구나. 압력 센서, 저기에서는 터치 센서. 내가 아까 딴거 쓰느라고 못 봤구나. 근데 그럼 이거 갖고 나서 시나리오 갖고 나서 어떻게 사람이 이걸 가지고 나서 내가 어떻게 이제 구분할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어? 자, 그다음에 아까 이제 AI 얘기를 했는데 AI는 내가 해봤으니까 지금 하겠다고 적용하겠다고 한 거야. 뭐난 나쁘지 않아. 그거에 대한 걸 하는 거를. 근데 남자 여자 구분하는 건 오케이. 근데 연령을 가지고 나서 구분을 하겠다. 뭐 상당히 도전적인 건 좋은 것 같아. 근데 그거에 대한 것을 할 수, 하고, 여태까지 했던 거에 대한 것이 있었을 거 아니야. 레퍼런스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에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갖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자네 여기 보게 되면 5살 단위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이게 과연 이게 얼마나 그 러닝을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지도 이제 약간 우리의 하나의 목표다라고 제시를 할 필요가 있어. 자네들이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학생으로서의 나의 역량을 키우는 걸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학생으로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는 평가 지표로 주겠다. 그래서 여기에 지난번에 작년에 지난 학기에 자네들이 했던 것처럼 인식률에 대한 걸 가지고 했듯이, 우리는 인식률에 대한 것도 우리 평가의 한 꼭지다. 라고 이제 어필을 해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구현상의 문제야. 그 다음에 진짜 디테일한 문제야.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궁금한 건 그거야. 자기네들이 이걸 가지고 나서, 아, 사용자들에 대해서 포화도를 어떻게 이제 할 거지? 근데 아직 모르잖아, 자네들. 그럼 센서에 대한 게 저기선 터치 센서 뭐 이런 거 가지고 나서 하는데 라즈베리 써가지고 어떻게 할지
그거에 대한 거 아직 잘 모르잖아. 그럼 대략적으로라도 스케줄을 갖고 나서 하는 게 좋아. 어떻게 지금 어떻게 어떤 각각 누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몇 명은 이미 구글에 대한 걸 썼으니까 인식해 하는 방법을 썼으니까 안 해본 친구들은 그걸 가지고 나서 하면서 거기에 이제 나이 구분하는 거는 그 친구들이 하고 그다음에 라즈베리에 대한 거는 누가 하고 거기에 센서에 대한 거에 대한 공부는 누가 하고 이런 스케줄 갖고 나서 얘기가 나와줘야 되는 거야 지금. 근데 그런 얘기를 나는 듣고 싶은 거야 지금. 근데 향후 계획 밑에 봐봐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향후 계획해가지고 회사겠다. 구체적으로 11월까지면 11월 전까지 이제 우리가 어떤 스케줄 갖고 나서 누가 무슨 일을 하겠다는 스케줄표가 나와줘야 돼. 물론 그것이 나중에는 그거대로 안될 수가 있어. 하지만 대충 업무 분장이라든가 일정은 갖고 나서 일을 해야 된다. 아, 오늘은 내가 딱 봤을 때 내가 이거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이거는 괜찮니? 아,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교수님께 연락드렸을 때 그냥 저희가 이런 주제로 하는데 지도교수님 부탁드려도 되겠냐고 제가 연락드려가지고. 그 내용은 내가 처음 듣는 거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치? 네. 자, 발표자를 만들 때에도 내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목차를 가지고 나서 이야기할지에 대한 내용을 가져갈 때, 될수 있으면 탑다운으로 내용을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스토리텔링을 할수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목차가 있었나? 맨 앞에? 맨 앞으로 가봐. 너무 간단하게 진행사항 향후 계획했는데 만약에 지금 진행사항에 포함된 것이 구체적으로 뭐뭐 했는지에 대한 것도 써가면서 해줬어야지 아 얼만큼 되고 있구나라는 거볼수 있고 향후 계획에 대한 것도 몇 가지 간단하게 쓰는 게 바람직하지. 그다음에 만약에 요 정도의 슬라이드를 만들 거면 1장하고 2장을 같이 합치는 게 낫지. 굳이 뭐 슬라이드를 막 넓힐 이유가 없으니까. 뭐 일단은 내가 보기에 여기에 자네들이 이제 공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쭉 정리를 먼저 좀 해야 될것 같아. 뭐 라즈베리에 대한 걸 지금 해봤는데 라즈베리가 단순히 다루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건 리눅스를 공부를 해야 되는 사항이길라. 그럼 리눅스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다른 교재를 보아가면서 아 이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필요하니까는 어떠어떠한 내용을 우리가 월 혹은 주차별로 스케줄을 잡고 나서 공부하자. 이런 게 필요한 거야, 지금. 그다음에 센서에 대한 것도 센서가 자네들이 보기에 이 센서에 대한 테스트 아두이노 갖고 해봤나? 옛날에? 네, 아두이노는 저희가 이제 센서 다루는 거나 하는 거는 이제 그거는 저희가 실험 때도 많이 해보고 해서 오케이. 뭔가 새로운 걸 해보자 해서 이제 라즈베리파이를 하게 됩니다. 아니, 센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센서. 아, 센서 이게 지금 압력 센서, 적외도 센서하고 또 하나 뭔 센서요? 터치 센서? 터치센서. 근데 사실 센서는 요거는 별로 뭐 자네들이 한번 다뤄봤었으면 특별하게 뭐할게 없어. 이거를 그러면 이제 이제 자네, 라즈베리파이에서 하는 게 그러니까 자네들이 그럼 라즈베리에 대한 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더 중요하지. 그러면 저 라즈베리에 저 센서들 붙이는 샘플들이 있어. 그러면 그 샘플 스터디에 대한 것도 하고 그런 스케줄이 궁금한 거야. 자, 뭐 이거는 내가 뭐 다음번에 할때 내가 이야기한 것 대비 좀 많이 좀 개선을 해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도 좋고 그 다음 주도 좋고 언제든지. 근데 그 전에 나한테는 자네들이 스케줄표하고 업무 분장표는 나한테 별도로 좀 보내줘. 알겠습니다. 그걸 보면은 자네들이 어떤 공부를 뭘 누가 언제까지 하겠다는 걸딱볼 수가 있고 서로 그걸 알아야지만 서로 자기네들이 같이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딱 있는 것보다 그런 걸 가지고 나서 서로 나도 보면서 너왜 이거 언제 되고 있어? 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그거는 뭐 이호성 군이 만들어갖고 나한테 보내줄 때 이메일로 보낼 때 전체 준서하고
도현이 참조로 해서 같이 보내줘. 참조로 그때 방송에서 보내서. 혹시 그럼 이 캡톤 관련돼서도 교수님과 저희 그 톡방을 하나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땡큐. 거기서 이제 회의나 이런 일정 조율하는 게 편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이거는 내가 오늘 특별하게 얘기해 줄 건 없는데? 이거는? 내가 얘기할 거 다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지난주랑 이번 주 거에 말씀드리려고 하고 이제 다음 주엔 그러면은 이거 재캡슐 관련해서 이 발표에서 자료랑 또 저희가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더 추가적인 내용들 해서 이제 교수님께서 피드백 주신 내용 바탕으로 좀 더 수정해서 다시 다음 주에 한 번 더 발표하겠습니다. 좀 더 수정이 아니라 전면 다 수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네, 내용에 대한 게 이게 아 3학년 애들이 발표하는 자료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스토리텔링이 조금 탑다운에서 보고 그 다음에 발표 자료 만들 때 보게 되면 나름대로 발표 자료 만드는 룰이 있어. 뭐 3대 3, 3, 3, 3이라든가 뭐 몇 가지 막 룰들이 있는데 그거 보고 나서 좀 이제 조금 전문가 냄새가 나도록 좀 만들어. 그거는 너무 1학년 수준이야. 자료 만든 게.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아, 근데 저희가 그 예비 캡슐도 있습니다. 하니까 이거 멤버 바꾼다며. 네, 맞습니다. 이제 도현이만 여기서 나가면은 그러면 이제 도현이 바로... 안녕. 네, 감사합니다. 아, 다음 주에 봐.